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뤄두었던 집안 팍수리나 인테리어 단장에 나서시는 분들 계시지요. 또 집안의 생활 공간을 넓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아예 새로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사이딩, 커터, 실내외 인테리어까지 종합건축회사 빌더로서 성장한 JGL 종합건축회사 이진곤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님과 운영하고 계시는 JGL 종합건축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JGL 종합건축회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이진곤입니다. 그동안 저희 JGL을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JGL 지붕을 하는 회사로 시작을 해 사이딩과 걸어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와 집을 새로 짓는 종합건축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좋은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해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겨우내 못하셨던 집수리나 관리, 메인테넌스 관련 문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로 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댁을 나무로 해서 올해가 되면 나무가 썩고 뒤틀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댁을 컴파짓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컴파짓은 색깔도 다양하고 무늬가 나무와 같아서 집이 무척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파워와시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겨울에 눈에 젖어서 썩은 나무를 다시 하고 메탈로 캐핑을 해서 집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정말 봄, 여름에 가족 모임이나 바베큐 파티도 많아지고 하니까 댁을 새로 하거나 집단장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는 또 인테리어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인테리어와 함께 에디션이나 집을 새로 지으시려는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에디션은 현재 사시는 집을 익스텐드를 하셔서 생활 공간을 넓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을 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넓어진 공간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홈오너들께서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집을 새로 지을 경우 에디션 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JGL은 종합건축회사로 성장하며 집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빌더로서도 확장해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JGL은 현재 프론트 로얄에 있는 20에이커 땅에 8,000스퀘어피트나 되는 집을 현대식 2층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론트 로얄 다음에 있을 프로젝트는 시니어 싱글 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주위에 많은 한인 시니어 분들께서 콘도에 사시는 것보다 단층으로 된 너무 크지 않는 싱글 하우스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인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시니까 한인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지붕인데요. 이 지붕은 언제쯤 새로 해야 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지붕을 25년 지나면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스타일의 지붕은 아키텍처 싱글보다 얕고 수명도 짧아서 밖에 온도 차단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물이 새지 않더라도 15년에서 20년이면 아키텍처 싱글이나 라이프타임 싱글로 새로 바꾸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붕을 새로 하시는 비용은 더 들지만 하시고 나면 냉난방비가 많이 절약되실 겁니다. 네, 대표님 요즘도 WKTV 광고 보시고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WKTV를 보고 연락하신다며 회사에 믿음이 가서 일을 맡기신다고 많은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모션 있으시지요? 소개해 주세요. WK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견적을 받으시는 손님들에게 5%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현재 군대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이나 시니어분들에게는 특별히 10%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재를 성원해 주신 고객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관한 수리와 관리,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 상담 가능하니까요. 디스카운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